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예비번호가 정말 안 빠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덕성여자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자, 이 과목들 중에서 50%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합격 사례들을 보면요. 영어와 탐구를 사용해서 영어 50%, 탐구 50%로 대부분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알려드릴 성적은요. 영어가 3등급, 그리고 탐구가 4등급인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여자대학교의 실기 종목은 20m 왕복 달리기, 서전트 점프, 그리고 좌전물, 마지막 하나로 배근력, 이렇게 총 4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실기의 만점 기준은요, 20m 왕복 달리기는 16.2초, 서전트는 50cm, 좌전물은 36cm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배근력은 152kg. 자, 이렇게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3, 4등급 나온 학생이 이 실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최초 합격까지 할 수가 있었느냐? 20m 왕복 달리기 16.2초, 이 꽃갈 기준입니다. 꽃갈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만한 원통이죠. 그런 원통이고요. 16.2초 중에 16.1초로 올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서전트는 50cm 만점 중에 57cm로 만점을 받았다. 좌전물, 그리고 배근력, 이 두 가지에서 실기의 강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좌전물은 26.5cm로 대략 10cm 정도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배근력은 159kg가 만점이지만 129kg. 자, 이렇게 해서 총 실기 감수가 16강인데도 불구하고 3, 4등급인데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 수능의 성적이 대략 한 2등급이다, 2, 3등급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실기 감수보다 훨씬 더 못해도 덕성여대는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저 반대로 좌전물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4, 4등급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4등급, 4등급 받았는데 이 두 가지 만점에서 유연성까지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3, 4등급 학생보다 더 성적대가 높을 거라는 사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덕성여자대학교에도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내신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신이 3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 최소 6등급까지는 지원이 그래도 가능하고 합격권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올해 2023학년도에는 덕성여자대학교 크게 변화되는 점 없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